드립니다. 오늘 74일차 컷샵 도전일입니다. 매일매일 컨디션이 같을 순 없어요. 지금도 월요일날 소주, 화요일날 맥주, 수요일날 막걸리, 어제 와인을 마셨거든요. 컨디션이 매일 일정하면 좋겠는데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안 좋습니다. 그래도 컷샵 74일차 도전할게요. 어제 배운 대로 아이고 100회에서 110회, 120회, 140회, 150회, 160회, 170회, 200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50번 흔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50번을 흔들면 200회까지 올렸습니다. 너무 무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좀 허리가 계속 아파서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해요. 어깨가 뭐 항상 안 좋으니까 지금 가면 당연히 푸샵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고요. 푸샵이 다 끝났나요? 일단 100회 이상이라도 한 다음에 그때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좋아야 되는데 매일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아. 하이! 으! 아, 타이밍은 거기라는 거는 좋아요를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많이 보실 텐데 나쁘긴 한데 그 오성 브랜드 센터비 원래 그 내일까지, 어제, 오늘, 내일까지 그 계약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계약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일요일까지 하루 더 연장해서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자를 포함해서 2인까지 동반 입장 가능하고요. 계약 시간은 다 미리 그 예약을 받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오늘, 내일, 일요일, 3일에 걸쳐서 일단은 6개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주위 사람들이 너무 배를 많이 아파하세요. 뭐 그분들 당첨되는 분들의 운이고 근데 너무 관심도 없던 분들이 그 임대 아파트 청약하는 거를 아파트 청약하는 자체를 부동산업자들 그 나쁜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당첨됐다고 피가 그 정도 오르니까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같이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동참 안 하셔도 됩니다. 동참해주시면 경쟁력만 올라갑니다. 저한테 잘하는 분들한테만 동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주세요. 110번이네요. 아, 국민중개사 그러니까 시험도 10월 달에 이제 하거든요. 아, 이번에 32회인가 33회인가 모르겠는데, 아, 지금 6월 달이에요. 7, 8, 9, 10.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지금쯤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이 떨어지거나 시험이 붙어서 11월, 12월, 1월 달 가장 많이 입사를 해요. 아, 부동산 자격증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사무실에 오면 어디 나가서 자격증이 없다고 그러면 자격증 같은 거 받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 치만 건너면 다 있어요. 흔한 자격증인데 또 그 흔한 자격증을 저는 12년에 걸쳐서 땄고요. 나가서 일을 영업을 할 때 그 흔한 자격증이 없으면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더 필요한 걸 느끼거든요. 자격증의 소중함을 느껴서 항상 이때쯤 되면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한 두 분 정도는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고 재미가 없어요. 일을 아니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김PD한테 얘기하면 그 정도 대련을 해줍니다. 아니 근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공부만 준다고 해서 알아보면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동안에 그런 의리가 정해지면 나가실 때도 공부한다고 내려 그렇게 얘기하시면 솔직하면 돼요. 솔직하면 저 나쁜 사람은
할미 물품에다가 오늘의 명언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할미 물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명언. 짜잔. 가정의 단란함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라고 했다. 또 자녀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인간의 가장 풍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했다. 아, 가정의 단란함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라고 했다. 또 자녀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인간의 가장 풍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와이프가요, 저한테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그래도 단란하기 때문에 또 화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나가서 일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 집에서 와이프가 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일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님. 스크린 안에 들어있었네요, 이거. 까닥까닥 하는 거. 벅찹니다, 200번 하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계속 200번 한다는 게 벅차고요. 하루를 또 편집한다는 게 눈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74일차예요. 이제 PPT를 보고 싶어도 26일차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저도 어제 했던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도 100회 정도 했습니다. 아, 앞으로 며칠 있으면 허벅지도 굉장히 단단해질 거예요. 남자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오겠다. 아, 진짜 얼른 쓰레기 다시 쓰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바쁩니다. 아, 아파트 매매계약이 하나 있고요. 자연 보고 숙적부터 세미나가 있어서 문암 생태공원을 또 방문해야 됩니다. 일이 먼저입니다. 생활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또 일을 시키면 또 어쩔 수가 없이 책임감 때문에 꼭 참석합니다. 마지막 주걱주걱 챙겨보고 200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74회차 푸시업 200번 도전 성공했습니다. 그럼 내일 75일차에서 만나요. 안녕!